실례지만 몇 살 때부터 연기를 준비하셨던 거예요? 연기를 그냥 막연히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었고 배우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던 건 고등학교 때였고. 아, 고등학교 때요? 네. 그냥 저 일이 재밌을 것 같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재수하다가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연기를 했죠. 아, 재수를 네. 하다가 극단에 아, 네.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. 저 원래 고향은 경북 봉화 영주인데 거기에 있는 극단 들어갔다가 대구에서 오신 연출가 선생님이 대구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대구 가서 연극을 시작했죠. 아. 극단 생활이라는 것이 뭐 여유가 있는 생활은 그렇죠. 좀 아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실제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. 예, 예. 20대 때 울었었어요. 네. 벽에 붙들고 배고프고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났어요. 그때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였을 거예요. 그 달방이었는데 창문이 요만큼 요만한 창문. 만한 창문 있는 데인데 그것도 이제 극단 여주 선생님이 방을 빌려주신 거였어요. 제가 돈을 안 내고 아무 가재도구가 없는 데서 그 여름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왔었어요. 방충망이 없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모기 잡다가 배는 고프고 막 서러워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. 아, 그래. 대구 가면 그 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. 거기서 보면 대구 시내가 다 보였었어요. 저렇게 불빛이 많은데 내가 가서 잘 데가 없다는 게 너무 한심했던 게 기억이 나요.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게 제 어릴 때 꿈이었던 것 같아요. 아. 친구도 없었어요. 그때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내려가가지고 예, 딱히 친구도 없고 그랬다가 그래도 돈이 있어요. 뭐 좀 아 돈은 없었어요. 돈은 진짜 없었어요. 하나도요? 버스비도 없었어요. 그럼 어떻게 다니셨어요? 걸어 다녔어요. 걸어다녔고 가끔 이제 포스터 붙이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비 하고 극단에서 라면 먹으면 라면 날 라면 못 먹었지. 미치겠더라고 진짜 라면이 질려가지고 떡볶이 진짜 이렇게 천 원치 사면서 국물을 가득 달라 그래가지고 그 국물 다 마시고 막 밤새 속 쓰리고 그런 적도 있어. 커피 프림 마가린 죽도 먹어봤어. 그러니까 방에 먹을 게 없었어요. 배는 고픈데 근데 프림이 이만큼 있더라고. 마가린이 있었어요. 마가린.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컵에다가 마가린을 한 숟가락 탁 떠서 넣고 그냥 커피 프림을 넣고 설탕을 넣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젖어가지고 뻑뻑하게 해서 먹었던 기억나요.